어쨌든 여기서 예 이쪽으로 던져볼 생각입니다. 물이 지금 오늘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봉돌 끝에 말지렁이 잘라서 달았고요. 그 위에 좀 아쉬워서 여기 짧게 가지치기로 돼지고기 하나 달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던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카고에 넣어서 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그냥 양파망에다가 돼지고기 참기름에 절인 거 넣고요. 그리고 가지채비로 이쪽에는 그냥 빨간 지렁이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를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와, 이게 원래 뽕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기가 힘든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뽕나무 지금 보니까 오디가 좀 작네요. 이렇게 오디가 아직 하긴 자연산 뽕나무니까. 그리고 보니까는 요거는 애기 똥풀. 보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돌미나리인데, 돌미나리거든요, 이게. 산에서 만약에 이게 산이나 계곡 같은 데서 자랐으면은 아마 채취해서,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어린잎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제 내년에 또 수확을 못하죠. 근데 보통 아주머니들이 돌미나리 채집할 때 이제 좀 막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막 뽑아버리시는데 산에서 이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잎을 요렇게 요 정도만 잘라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미나리를 좀 따서 한 봉다리 땄습니다. 따가지고 덜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이게 사실 지금 이맘때쯤 이렇게 걷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엄청 자라거든요. 이게 이맘때쯤 한번 걷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온통 다 얘들이 다 아주 다 뒤덮어요.
이게 근데 워터풀 아 벌써 나 컷슈 비가 예보대로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비 안 맞는 대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긴 완전 자연산 분나물 밭이네요. 야, 어우 여기 포인트도 어렵네요. 지금 채비 2개, 그러니까 두 대 완전히 뜯기고요. 한 대만 남았습니다. 예. 한 대 지금 한 대만 되도록 했는데 아 방울도 안 보이네. 예, 한 대만 되도록 했는데 입질 와서 하나는 쳤는데 완전 쳐박았고요. 양귀비 꽃이 피었는데 주사님들이 혹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10시가 지금 지났습니다. 10시 지났는데 두 대는 채비가 다 뜯겨가지고 접었고요. 마지막 한 대 걸어서 지금 던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상류 쪽, 아 하류 쪽 그 유셸 레스토랑 잠두봉 포인트 쪽에서도 지금 입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6시에서 8시 사이에 입질을 계속 받았는데 그때 제가 장비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채질을 못해 가지고 두 번 정도는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완전 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채비를 묶였습니다. 기술적인 제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나물도 이렇게 조금만 땄습니다. 돈나물하고 지금 미나리 같이 따서 조금 땄는데 꽤 되네요. 예, 한 봉다리가 됐습니다. 요걸 또 요리를 한번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뭐 데쳐서 먹는 거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예. 저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요. 예. 그만 접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건강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장어 처리 오는 건가요? 멋진 대물 하시기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